구독자 300명 감사합니다. Hello guys, this is Soyoyo. 안녕하세요, Soyoyo입니다. 영상을 다들 재밌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바했을 때 설렜던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저는 대학교에 가서 두 가지 알바를 했어요. 첫 번째는 대학교의 서점에서 일했고요. 두 번째는 케이터링 서비스라고 해서 정확한 정의를 제가 한국말로 몰라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결혼식 그런 것처럼 출장 뷔페, 개인 파티나 이벤트 파티, 저희 같은 이런 학생들이 가서 그 음식도 주고 뭐 이런 알바였어요. 학교 내에서 그런 걸 했었을 때 저희가 일단 유니폼을 입어야 됐어요. 검은색 옷에 나비 넥타이. 근데 유독히 제가 알바했던 곳에 정말 그 괜찮은 남자들이 많았어요. 미국에 괜찮은 남자 맞냐고, 잘생긴 사람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No, no, that's not true.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이쁜 사람들은 상위 몇 퍼센트이신 거 아시죠? 다 똑같아요. 그리고 키 큰 남자?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일 수도 있는데 키가 크면 정말 너무 커서 막 저렇게 클 수가 있어 하는 키가 있고 돌아다니면은 한국 남자들이랑 비슷하게 다니는 사람 되게 많고요. 그런 남자들이 제일 흔해요. 그래서 뭐 미국 가면 다 남자들이 몸이 좋다 다 크다 그거는 팩트가 아니고요. 한국보다는 비율적으로 더 큰 사람은 많긴 하죠.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알바했을 때 좀 잘생긴 남자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흔하지 않은데 많았다는 거죠. 알바했을 때 같이 했던 여자 애들끼리 모여있으면은 그 남자애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Oh my god, did you see his new haircut? 이러면서 I think he's so hot. 이러면서 서로 막 칭찬하는 거예요. 막 그 남자들을.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죠. 근데 뭐 저도 그 중에 몇 명이 한 3, 4명이 저는 잘생겼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근데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착하고 사교성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아 이렇게 괜찮은 남자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알바를 갈 때 저 혼자 막 설레하는 거죠. 이 남자랑 말만 해도 나는 설레고 개인적으로 전혀 친분이 없어요. 저랑 그 사람들이랑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괜찮은 남자들은 항상 짝이 있잖아요.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몇 명은 그 중에 남자 A라고 해야겠다. 남자 A가 있었는데 그 남자 A는 키 185에 좀 모델 같은 느낌의 남자였고 조금 장난스러운 개구진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날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유니폼을 나비 넥타이 입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나비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 조금 비스듬한 채로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남자 A가 제 앞에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긴장한 거예요. 또 언제 인사하지? 언제 눈 마주치고 인사하지? 일단 키가 크니까 눈을 이렇게 딱 마주친 다음에 인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어느 타이밍에 눈을 올려서 인사를 해야 되지? 그러고 있었는데 아 이때다 하고 딱 눈을 봐서 헤이 하고 제가 인사했어요. 하이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 남자애도 저를 보더니 헤이 소유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걔가 wait a second your bow tie is crooked let me see 이러더니 확 하고 다가오더니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저는 심장 뭐 입냄새 나겠다 딱 이렇게 고쳐주더니 okay now it looks good You can go now. 이러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진짜 너무 설레가지고 꿈까지 꿨다니까요. 근데 걔네들은 이게 끼부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예의가 되게 좋은 거예요. 예의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은 다른 남자였는데 그 남자 B로 할게요. B는 일단 미식축구를 해서 몸이 굉장히 좋고 호감형으로 항상 웃고 먼저 인사해주고 성격이 되게 좋은 애였어요. 얘도 성격이 되게 좋고 눈 마주치면 Hey, Soyoyo, what's up? How was your day? 이러면서 이렇게 친절한 아이였어요. 일의 특성상 무거운 걸 되게 많이 들었어요. 뷔페니까 접시 이따만한 거 계속 옮겨야 되고 무거운 물통 같은 거 날라야 되고 무거운 거 들 때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그 들라고 하면은 저는 남들보다 두 배의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근데 미국 여자애들 있잖아요. 저랑 같이 알바했던 미국 여자애들은 그렇게 도움받는 거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와서 물어봐요. Hey, Alice, do you want me to help you with that? 그렇게 물어보면 걔가 No, I'm fine. 이래요. 단호하게. 약해 보이는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내가 충분히 줄 수 있는데 나는 누구의 도움도 원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도움을 좀 마다하는데 저는 도움을 아주 극호합니다. 끙끙거리면서 옮기고 있으니까 걔가 봤나 봐요. 걔가 보더니 Hey, Soyoyo, do you want me to help you?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엔 아, 아니야, 괜찮아. Oh, no, it's okay. I can do it for myself. 그러니 걔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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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it. Go, you can just do something else and I'll do this. 이러면서 나보고 이제 가벼운 일을 하라면서 자기가 무거운 거 들 테니까 너는 저기 가서 더 쉬운 일을 해라.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죠. 그때 심장이 얼마나 진짜 심쿵했는지 그날 집에 가면서 걸어가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걸어갔어요.
비가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헬스장에 갔는데 걔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열심히 이러면서 운동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 운동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 근데 혼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말 걸면 괜히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도 못 걸고 우물쭈물하다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날 때쯤 난 이제 나가려고 하고 걔도 나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서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먼저 반갑게 Hey Soyeo, how are you? 이렇게 또 인사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Oh, I'm good. I just worked out. What did you do? 그러니까 걔가 I have an exam coming up tomorrow. I'm kind of nervous. So before that, I just came to work out.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일상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Oh yeah, that's nice. Okay, I'll see you later. Bye. 이렇게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인사하고 저 혼자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두근두근두근 막 거리고 와 그랬었답니다. 지금 급 생각나는 그 설렌 설이었네요. 너 혼자서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냥 집에 걸어갈 때 그냥 기분 좋고 행복하게 그냥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예, 재밌게 생각하고 좋았던 일은 일단 그런 게 있고 제 짧은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와보도록 해볼게요. 썰은 많은데 무슨 썰을 해야 될지 궁금해하신 게 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댓글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시거나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아 이건 내가 말해줄 수 있겠다 충분히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싶으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